와, 이거는 완전 묵은지겠네. 와, 참기름 좀 넣을까? 햇빛 알러지 생겼어. 애기야. 잠이 잘 있어. 응. 이쁘잖아. 아이고. 응. 귀여워. 얘는 완전 새끼야. 내 손보다 더 작아, 언니. 애기야, 완전. 아이고.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얘는 실비 파김치찜인데요. 엄마 그 김장김치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짜투리 조금 넣었어요. 한 배추 두 장 정도 마지막에 같이 넣어서 끓였고 양념은 실비 파김치 양념 완전 몽땅 넣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제가 그 익은 게 너무 많이 얘가 완전 푹 익었어요, 그 김치가. 그래서 볶음을 만들었어요. 볶음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얘가 오늘 지금 밥도둑일 것 같거든요. 근데 색깔 때문에 얘를 앞에 메인에 넣긴 했는데 얘는 항상 먹는 음식이니까 좀 가까이 뒀어요. 저한테 얘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맛있더라고요. 아니 새로운 김치가 왔는데 제가 익은 게 좀 있어가지고 당연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도 밥이 많이 뜨거울 것 같아요. 이거봐요. 안에 있는 애들을 좀 이렇게. 바비가 뜨거울 것 같아서. 목소리가 완전 잠겼죠. 응. 이게 실비김치는 볶아도 매워요. 해서 드셔보세요. 매워요. 아, 이거 큰일 났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아까 어제 먹을 때 간 봤을 때 딱 너무 맛있는 맛이었어. 어제 만들어 놨거든요. 퇴근하고 어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늘 찍을 거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어제 너무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.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지금 더 맛있어. 와. 말해 뭐해요, 얘는.
김장김치. 이것도 같이 끓여서 매워졌나? 매워, 매워.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에요, 이게 진짜. 밥이 많이 뜨거워. 아, 숟가락을 이쪽으로 먹으면 더 편했구나. 바보. 어, 뜨거. 진짜로 이거 한번 볶은 거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별미네요. 차갑게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뜨거운 밥이랑.
욕심부렸어. 이게 은근히 맵다니까요. 오, 확실히 실비는 진짜 매운 양념이 익으면 확 빼어요. 제가 이파리보다 줄기를 더 좋아해요.
분량 생각하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, 아, 지금 좀더 먹고 싶어요. 더 가지고 올게요. 오늘은 색다르게 물을 말아왔어요. 원래 김치찌개 밥 비벼 먹는데, 얘랑도 먹고 얘랑도 먹으려고. 다 밑에 놓고
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실비 파김치찜, 그리고 실비 파김치 김치, 실비 김치 볶음을 가지고 왔는데요. 매워요. 이게 화면상에서는 별로 안 매워 보일 수 있는데, 일단 얘도 매워요. 얘가 간이 완전 매운 게푹 배어가지고 엄청 익었어요. 그래가지고 양념을 씻어냈는데도, 맵네요. 그리고 뭐, 이 아이는 워낙 맛있는 거 아시죠, 다들? 아, 네. 밥을 더 먹으라면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정말 정말 요즘 많이 부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, 아, 그 손, 그, 그, 저막 손절이고 그러잖아요. 그거 원인은 그때 목디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도 정형외과 갔는데, 이렇게? 역시자? 역시자래요. 제 모가지가, 아니, 모가지? 목이 역시자라서 여기가 신경을 누른대요. 그래가지고, 팔이 막 계속 두부두부두부두부 막 이런가 봐요. 아,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고장이 나나? 아, 네, 근데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진짜 강추! 이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제가 레시피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말이 좀 많네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